돌벽을 쌓는데 돌이 규격석이 아니고 발파석을 사왔기 때문에 이런 걸 전부 다그 내가 손수 잘라 가지고 쌓는 것입니다. 이렇게 돌 자르는 그 방법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는 생략하는데 욕실 공간이든지 방벽이 됐든지 어느 정도 반듯해야만 나중에 흙을 바른다든지 흙을 매질을 엮는다든지 안 그러면 강목을 걸어가지고 진흙바름을 하더라도 쉽게 바를 수 있기 때문에 벽면은 대수인대로 판판하게 쌓는 것이 좋다. 그리고 땅속집이기 때문에 비닐을 쳐가지고 방수방습을 근본적으로 시켜야 되는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래서 벽면을 싸는 데 있어서도 출입문도 그 통나무를 사오든지 구해가지고 홈 대패로 홈을 파가지고 기본적으로 문은 나중에 만들더라도 벽체를 돌벽을 쌀때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돌벽집은 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틀도 큰그 나무를 하지 않고 통나무를 이렇게 그 문틀을 만들면은 튼튼하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문틀 위에 은진목도 위에다가 큰 돌을 눌리기 때문에 얇은 그 목재보다는 이렇게 원목을 가지고 이용하면은 아주 집이 튼튼하다. 그리고 다락문이 있는 데서는 이렇게 큰, 그냥 가공을 하지 않는 튼튼한 원목이 있으면 올리고, 그 위에다가 그 스카레를 판판하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각목 판판한 거를 수평을 맞춰가 난 뒤에, 그 위에다가 스카레를 그 못으로 해가지고, 박으면 아주 튼튼한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벽에 창이 들어간 것이고, 여기는 또 밑에 위에는 공간이 높기 때문에 다락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다락에도 다락창 위에 석가래가 눌리고 위에는 흙이 눌리기 때문에 하중의 힘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그 다락문이 처지지 않도록 원목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인방보 대신으로 이렇게 연 것입니다. 그리고 욕실 출입문은 좀 깔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목을 정확하게